네, 반갑습니다. 안수상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하신 분들한테 기가 막힌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제가 늘 강의합니다. 아이템은 싸거나 없거나 마케팅은 방문자와 전환율의 싸움이다. 그러면 아이템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격 경쟁력 있고 싸게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거나 희소성 있는 상품, 남들이 팔지 않지만 나만 파는 이런 상품들을 찾아라. 가격 경쟁력 있으면서 희소성 있는 상품은 제일 좋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막 그거다 올리거나 그냥 싸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죠. 희소성 있는 상품은 반대로 마케팅하기 어려워요. 한국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찾아보면 가격 경쟁력 플러스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 같은 경우는 이미 희소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어렵지 않죠. 다만 싸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소싱처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애견용품, 반려동품 중에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의 G쇼핑에 강아지 사료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해 보시면 해외 구매대행 상품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상품들이 리뷰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어딘가에 구매대행 올려놓는데 문제는 아무나 이 상품을 할 수 없다. 특히 대량 등록을 할 수 없다. 반드시 상품을 본인이 수동으로 찾아서 확인해야 된다. 반려견 시장, 반려견 용품 중에 사료 관련된 수요가 많지만 왜 아무나 못하냐? 바로 희소성의 싸움인데요. 바로 강아지 반려동물 관련된 사료는 동물식물 관련된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당 사료 안에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을 확인하셔서 이게 검역 대상자다라고 하면 올리면 안 됩니다. 왜? 국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검역 대상 상품이어서 비용이 많이 나오고 만약에 검역을 했을 때 이거 통과가 불가되는 상품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폐기 장소를 보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한 3에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자, 그러면 이 와중에 그럼 해외 직구로 잘 파는 셀러들은 무엇이냐? 상품을 연구를 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도 통관이 되는 상품을 찾은 거죠. 그 상품은. 네.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진짜 성분이 검역이 필요 없는 통관이 가능한 사료를 찾아서 올리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배대지에 작성할 때 그 성분이나 상품명을 그대로 작성하면 검역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라로 다른 성분, 다른 제목으로 올리는 꼼수, 편법, 불법으로 하는 셀러 둘 중에 하나다. 마치 언더밸류 하는 것처럼 저는 언더밸류나 그렇게 검역을 피하기 위해서 상품명과 성분을 허위로 작성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물건을 제대로 찾아서 하는 셀러들이 있고 이미 리뷰들을 보거나 조회수를 보면 분명히 그분들만의 잘하는 상품들이 있다. 그걸 연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검역 대상인 성분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식품안전나라 같은 데를 가보면 건강기능식품은 통관금지 성분에 대한 리스트가 쫙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이놈의 동물 관련된 거는 부처가 달라서 그런지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수십 개 되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검역 대상 성분이 있는 모델명들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래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 그 성분만 공부하셔서 상품을 소싱할 때 컨트롤 CV, 컨트롤 F 눌러서 소싱하는 사이트에 성분이 그 키워드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셔야 됩니다. 번거로운가요? 귀찮은가요? 그거 언제 하나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예
반려동물 사료는 올려놓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하는 누군가의 소수셀러는 이미 돈을 벌고 있다. 왜? 그들은 대량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하나 본인만의 아이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은 엄청나게 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중에 해외 직구나 해외 구매 대행의 시장도 분명히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뭐 반려동물 관련된 사료 검색했을 때 해외 직구 탭에 들어가시면 리뷰나 판매 대수가 많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전문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잘 하시고 제가 아래 드리는 검역 대상 성분을 보셔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만의 희소성 있는 데이터를 쌓아놓으셔야 롱런할 수 있다. 그런 상품이 무엇이냐? 제가 다 알려드리면 제가 팔죠. 거기까지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품이 발견되면 저희가 몰래 팔지 이런 걸 공개하는 순간 우리끼리 경쟁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노력조차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계시면 그냥 대량 등록을 편하게 50만 개, 100만 개 등록하시면 되고 롱런하겠다 그러면 이런 고유의 아이템 발굴을 이번 기회에 반려 상품 키워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아래 꼭 검역 대상자인 성분인지 확인하셔서 하셔라. 프로세스는 먼저 해당 상품 검역 대상이 아닌 거를 찾아서 해당 상품 URL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이 상품 검역 대상자인지 통관 여부를 물어보시고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다. 도움되셨습니까? 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실행해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세상에 돈 버는 많은 정보는 유튜브나 유료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교육사업하는 사람만 돈 벌고 유튜버들만 돈 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카페 실천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노력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안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